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는 점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원해왔고, 현재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발전의 핵심은 발명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역사는 발명의 역사인 것.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산, 하늘, 나무, 돌 등을 제외하면 세상 모든 것은 발명품입니다. 발명은 영어로 inven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inventio에서 왔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뜻이죠. 발명이란 불편함을 찾아내고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법, 기술, 물질, 도구 등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구현된 것들은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훌륭한 발명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너무 흔하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 감사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온라인에는 한중일 타자치는 법 비교라는 게시물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언어를 타이핑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인데 세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속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글의 편리함 때문인데요. 한글 자판을 보면 키보드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음이, 오른쪽에는 모음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원리만 터득하면 누구나 원하는 말을 쉽고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 체계가 그만큼 간편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 카더라 통신이지만 한때 중국어 키보드가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중국인이 평생 끝내지 못하는 일 중 하나가 한문을 전부 외우는 것인데, 왜냐면 그만큼 글자 수가 많기 때문. 대략 약 6만 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실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한문이 4천 자라고 하니 이를 전부 키보드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중국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은 크게 창제 입력법과 병음 입력법이 있습니다. 창제 입력법은 한자의 부수를 사용하여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한자를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 버튼에 1과 대자가 새겨져 있고 이 버튼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천자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획수가 적고 간단한 한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편리할 수 있으나 획수가 많은 한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이 대단히 복잡하고 복잡한 글자가 자판에 표시되었을 때 이를 순간적으로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죠. 병음 입력법은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21개의 성모와 16개의 운모의 조합에 의하여 한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입력하고자 할 때 병음으로 말을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한자가 제시되고 그중 말을 골라 입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병음당 평균 16개 정도의 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한자를 골라서 입력하기가 어렵고, 한 글자에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 여러 번 버튼을 눌러야 하는 한계가 있죠. 여기에 중국어에는 4개의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 성조가 더해지면 그 복잡함은 가중됩니다. 하지만 한글은 24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약간씩 변형시키면 무려 11,172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가장 흡사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글자로 인정받고 있기도 한데, 기본 모음이 적기 때문에 한 키보드로 속도감 있게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문득 이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앞선 분이셨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한글은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생명을 구한 발명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한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열심히 집중해서 운전했는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를 들으면 누구나 멘탈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빠져나가야 하는 IC 출구, 복잡한 교차로나 분기점, 나들목에서 왕왕 발생합니다. 멘탈이 나간 운전자들이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급정거하는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불편함을 처음 깨닫고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입니다. 지난 5월 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유공 시상식을 개최해 시상했는데, 윤석덕 차장은 개인 부문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도로를 관장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까와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일 텐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차선 한가운데 분홍색, 녹색의 새로운 색깔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선이 아니라 윤석덕 차장이 고안한 아이디어로, 이 덕분에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며 근래 최고의 발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유도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지난 2009년경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그는 안산 부근에서 외곽선을 타고 올라가야 했지만 길을 잘못 들어 전혀 엉뚱한 길을 달리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재직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길을 잘못 들 정도면 일반인들은 오죽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었죠.
그러던 2011년 3월 저녁, 그가 길을 잘못 들었던 그 장소에서 한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화물차는 왼쪽 강릉 방향으로, 승용차는 오른쪽 목포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차선 변경에 여의치 않아 서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벼랑간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죠. 승용차는 무사히 장애물을 피했으나 화물차는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쾅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분기점은 도로가 복잡해 연간 25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악명 높은 도로로 유명합니다. 이런 통계를 확인한 그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죠. 그리고 그 힌트를 아이들의 크레파스에서 얻었습니다. 도로 위에 쨍한 색깔로 선을 그어 따라오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한국인들은 이렇게 선을 이용해 유도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가령 축제 때 지하철역부터 학과 주점까지 길에 붙여두었던 발바닥 안내 테이프도 있었고 학교 복도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레카를 외친 그는 즉시 생각을 다듬어 제안서를 올렸지만 결과는 거절. 왜냐하면 2011년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기본색인 흰색, 중앙 분리선인 노란색, 버스 전용차로인 파란색, 규제 등에 쓰이는 빨간색 외에는 다른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색깔을 칠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죠. 그리고 그의 제안을 들은 한 전문가는 도로에 색칠하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준다.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걸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냐며 면박을 줬죠. 그런데 당시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장이 인물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들어보고는 괜찮다며 격려해줬고 색깔 칠했다가 지우는데 1억 원이 든다고 고백하자 그럼 5천만 원씩 내면 되지라며 그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초록색과 핑크색으로 결정됐지만 문제는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입니다. 당시 인천고속도로 순찰대 담당은 임용훈 경감이었는데 그에게 제안했더니 생각도 못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들목 구간에서 자리가 미숙해 나는 사고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윤 차장의 이 제안이 너무 좋아 보였죠. 사실 관련 법령이 없어 색깔을 칠하게 되면 불법 시설물이 되는 것이기는 했지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냐며 징계를 감수하고 윤 차장의 아이디어를 적극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5월 3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안산분기점에는 국내 최초로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이 시범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설치 당일 전화통이 난리가 났죠. 길 막히는 데서 왜 롤러 작업을 하느냐, 불만 섞인 전화부터 너 뭐하는 새끼냐 등등 쌍욕도 엄청 들어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대성공입니다. 연간 평균 25건에 달하던 안산분기점 사고율은 색깔 유도선이 설치된 5월부터 12월 말까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 동안 사고가 88%가 줄어든 것이죠. 사고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당시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이디어는 사장시키기에는 너무나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담당자는 이 색깔 주행 유도선은 효과가 확실한데 사장하기는 너무 아깝다며 방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색깔 주행 유도선을 확대 시행해 효과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분기점 및 나들목 등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설치했더니 설치 전 매년 305건이던 사고 건수는 설치 후 209건으로 감소했고 서울시 교차로 20개에 설치했더니 사고가 50% 줄었습니다. 이에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이 효과를 인정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2021년 5월 17일부터는 국토교통부 규정이었던 노면 색깔 유도선은 경찰청에 의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도로 노면 표시에 반영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은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는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아니라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차로 한가운데에 이어 그린 선입니다. 주행 중인 도로에서 갈라지는 차로가 한 개 방향을 안내하는 경우는 분홍색 유도선을 사용하고 두 개 방향을 안내할 경우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은 연한 녹색을 사용하되 시인성이 나쁠 때는 녹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내 구간에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점선으로 표기하고 그 외 구간에서는 실선으로 표기합니다. 아마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익숙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운영하게 된 노면 색깔 유도선은 운전자들의 주행을 편리하게 해준 것은 물론 주행 경로를 차고에 발생하는 갈림길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운전자들로부터 근래 최고의 교통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은 도로 위에 단순히 분홍색, 녹색 선을 그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전자들의 운전을 수월하게 해준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윤석덕 차장 개인이 고안한 이 유도선을 두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최초로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너무 호들갑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이러한 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 복도 바닥에는 환자들을 위해 이러한 선을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가 대단한 것은 이 병원을 참고했든 그렇지 않든 운전자들을 위해 이것을 응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만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선한 생각으로 이를 응용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만 이런 유도선이 있더라도 항상 안전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